여봐라, 나는 생각실을 뽑으러 다니는 상궁이다. 무슨 일이신지요? 근처에 들렀다가 여기서 나오는 장도가 좋다 하여 들러보았다. 좀 볼 수 있느냐? 주문한 물건만 만들므로 따로 가진 것은 없으나 그거라도 한번 보시겠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러자. 우린 이제 둘 다 큰일 났구나. 왜요? 난 네게 얘기한 대로 큰일 났고, 넌 이제 그 사실을 안다는 것까지 어머니가 알았으니 매일 만든 종아리가 더 남아나질 않을 게다. 어머니는 너무하셔요. 내가 보기엔 네가 너무하는구나. 예? 제가요? 어찌하여 어머니 말을 그리 안 듣는 게냐? 어머니는 제가 꼭 하고 싶은 것만 하지 말라셔요. 글 공부가 그리 좋으냐? 예, 아버지. 저는 제가 본 하늘을 그런 모양으로 쓰는 것이 참으로 신기합니다. 보셔요, 까만 것을 어찌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까? 신기하지 않습니까? 아버지, 아버지는 언제 다시 중인이 되시나요? 글쎄다. 빨리 그때가 되어야 글 공부도 만족하고 역관도 될 수 있고. 하지만... 아옵니다. 그때까진 아무에게도 절대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. 애비가 이제는 됐다 할 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해서는 안 된다. 만일 그리하면 아버지랑 저랑 어머니랑 모두 죽습니다. 오늘 일을 맡기면 언제나 되느냐? 대여세는 걸려옵니다. 알았다. 그럼 세 개를 만들어다오. 또 들르실 시간이 되시옵니까? 진영골로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느니라. 예. 근데 혹 네가 언제 나를 본 적이 있느냐? 그런 적 없사옵니다. 아는 사람 아니었습니까? 예, 그냥 주문만 하고 가셨습니다. 또 오겠군요. 서방님께서 장도를 너무 잘 만드시나 봅니다. 앞으로는 잘 못 만들겠습니다.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? 장금아. 네, 알아듣도록 얘기했습니다. 장금아, 글을 꼭 배우고 싶으냐? 예. 그럼 내일부터 애미가 가르쳐줄 테니 서당엔 가지 마라. 정말입니까? 어머니께서도 글을 하시옵니까? 대신 절대 그곳엔 가지 마라. 서당에도 가지 말고 산에도 가지 말고
마을에도 내려가지 말고 그냥 꼭 이 애미 곁에만 붙어있거라. 알았느냐? 예, 어머니. 그리하겠사옵니다. 꼭 붙어있겠사옵니다. 애미의 이 마음을 알아다오. 아버지와 너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내 마음을 네가 꼭 헤아려다오. 예, 어머니. 걱정 마셔요. 절대 얘기하지 않을 것이옵니다. 어머니는 언제 글을 배우셨어요? 아버지 말이 맞사옵니다. 아버지께서 어머니는 못하는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. 그림도 잘 그리신다 하셨고 옷도 잘 만드시고, 아! 음식은 천하제리라 아마도 흙으로 밥을 지어도 맛있을 거라 하셨사옵니다. 어머니처럼 되라 하셨습니다. 어머니처럼 될 것이옵니다. 미안하오. 이 아이 눈에 띄었으니 오죽 집요하게 물어댔겠습니까? 사실은 이 아이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얘기했습니다. 백정이라 글을 배울 수 없다고 하자 어린 것이 조그만 입술 사이로 어찌나 긴 한숨을 내어 쉬는지. 너무 엄하게 하지 마세요. 똘똘한 것은 당신을 닮은 탓이요. 천방지축 나다니는 것은 날 닮은 탓인데 어린 것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? 잘못이다면 우리입니다. 왜 모르겠습니까? 그러니 두렵습니다. 우리 사연으로 어린 것이 잘못되면 어찌하옵니까? 요즘 들리는 소문으로는 금상전화의 행동 이루 말할 수 없다 하옵니다. 큰어머니 뻘대는 몸까지 취하셨다는 망측한 말이 돌고 있습니다.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목이 달아난다고 합니다. 그런 와중에 간특한 무리들이 그 일을 알린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. 저 아이를 위해서라도 조심하셔야 합니다.